아까 얘기를 하시다가 해외 가본 게 예, 그 월남전에 참전을 하신 건가요? 예, 예. 68년도에. 아, 이게 어떻게 참전을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제가 그때 그 자대로 부대로 들어가는데 동생이 아무리 관보를 주고 편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연락이 없냐. 그래서 아, 나는 몰랐다. 그냥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다 지가 다 장례 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돈 벌어갖고 효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진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편지를 딱 끊고 끊어버리고 월남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도 가서 전쟁이나 하다 죽어야겠다. 그냥 죽는 것보다 아... 전쟁이나 하고 전쟁이나 하다 죽어야겠다고 갔어. 거기서 그냥 죽으려고 제일 앞장서서 해도 안 죽어지대 또. 안 죽어져요. 가갖고도 내가 집에다 연락을 안 했어요. 몰랐지 어디 간지. 집에 오니까 이제 아무 소식도 없이 오니까 이제 지금 깜짝 놀라버렸지. 우리 어머니 그냥 대성 통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나는 지금도 마음이 걸려. 내가 왜 그렇게 소식도 없이 내 기분대로만 그렇게 살았나. 부모님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지. 좀 젊었을 때는 부모가 귀한 줄을 모르고 부모 소중한 줄을 몰랐어요. 그냥 나이를 먹으니까 나도 70 중반이 돼버리니까 부모 귀중한 것을 이제 느끼는 거지, 철드는 거지 이제. 아주 많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네. 아주 네. 아주 최고로 모시고 싶어. 최고로 그냥. 근데 그 뭐 짧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군요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어떻게 보면 좀 고단한 인생을. 네. 근데 지금 나는 고단하다고 말을 안 해요. 행복해요. 뭐가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아무리 치매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나는 행복해요. 바꾸고서 생각하면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얼마나 얼르고 예뻐하고 좋아했어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애기 됐으니까 이제 얼르고 돌봐주고 싶어요. 끝으로 우리 저 어머님께 꼭 좀 하고 싶으신 얘기 있습니까? 이 얘기를 온전히 다 이해를 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이 마음이라도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아, 예. 어머니 항상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 테니까 많이 잘 잡수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 오래오래 사시는 것이 저로서는 큰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어머니. 베트남에 가는 그 우리 봉수 씨에게도 좀 한마디. 그 당시에 봉수 씨에게. 봉수야 하시면서 좀 한마디. 봉수야, 너 그 위험한 곳을 뭐로 갔냐. 집에 연락도 않고 그 뭐로 가서 가더라도 건강하고 죽지 말고 살아와야 된다.